안녕하세요. YS 수임 김예슬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영과 근육 영상 중 척추 기립근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영과 근육. 수영을 배우면서 코어가 단단하게 받쳐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허리를 포함한 몸 중심부가 얼마만큼 강한지가 전신의 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영할 때 내 몸이 흔들림 없이 물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유선형 자세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얼마나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를 뒤에서 잡아주어 몸이 무너지지 않고 곧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척추 기립근이 하게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효율적인 수영을 위해 척추 기립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영 스타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스타트 동작에서도 몸의 균형을 잡으며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척추 기립근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핀킥이나 접영과 평영처럼 몸의 웨이브를 만들며 움직일 때도 척추를 신전시키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각 종목의 스타트 동작입니다. 접영, 평영, 자유형의 스타트 동작은 모두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타트 동작을 할 때 허리가 펴지면서 우리는 유선형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스타트 후 유선형 자세로 전환할 때 몸을 신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근육이 바로 척추 기립근입니다. 스타트를 할 때 순간적으로 동작을 만들어내며 물속에 입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어 근력에 적당한 힘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배영 스타트는 조금 다르게 물속에서 뒤로 출발합니다. 이때 몸을 뒤로 젖히면서 스타트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몸을 아치를 이루게 만들어야 빠르고 저항을 줄이며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척추 기립근이 수축하면서 몸이 아치를 이루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돌핀킥을 강하게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입니다.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통의 웨이브를 이용해 돌핀킥 동작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몸통이 이처럼 파동치며 강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 운동을 병행한다면 효율적인 자세와 속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늘을 보고 누워 동작을 하는 배영입니다. 배영을 할 때 몸이 물과 수평으로 떠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엉덩이가 가라앉거나 몸이 구부러져서 수영을 하고 있다면 척추 기립근이 약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통이 안정되어 물에 떠서 동작을 만들 수 있다면 보다 편하고 효율적인 배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접영과 평영처럼 몸의 파동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종목에서 척추 기립근은 동작을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근력입니다. 몸통의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면서 몸통의 큰 힘을 얼마나 강하게 사용하느냐는 수영의 속도와도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척추에 따라 수직으로 뻗은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 기립근이 양쪽에 함께 수축하면 몸통이 신전되고 한쪽 근육만 수축하면 수축하는 근육 쪽으로 구부러지거나 몸통을 회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하면서 몸통의 움직임이나 회전은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니 척추 기립근의 근력 강화는 수영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의 역할은 허리를 곧게 설 수 있도록 하고 척추를 신전시켜 몸을 펴거나 한쪽 근육을 수축시키며 몸을 기울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척추 기립근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 럼바 익스텐션, 슈퍼맨 운동, 굿모닝 운동 등이 있습니다. 허리 운동은 머신이나 짐볼 등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동작은 허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보통 바벨로 많이 운동하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은 덤벨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덤벨은 다리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는 굽지 않도록 등의 긴장을 풀지 말아주세요.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발 앞꿈치보다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리를 숙여 덤벨을 내려줍니다.
덤벨을 내려줄 때 허리와 복근을 긴장시키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올라올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동작을 할 때 허리가 굽지 않도록 아치를 유지해주세요.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무겁지 않게 동작은 천천히 15개 3세트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슈퍼맨 운동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팔, 다리를 쭉 뻗어 준비해주세요.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리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약 3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머리와 목은 흔들리지 않게 곧게 유지해줍니다. 운동은 10회 이상 3세트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척추 기립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척추를 세워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척추 기립근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